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리액트, 중급 2년차 리액트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더니요. 마지막 실습 과제 중급 2년차의 마무리는 체크아웃, 쇼핑몰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 사이트의 체크아웃 모듈입니다. 그래서 뭐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추즈 프로덕트 지금 현재 세 개밖에 없어요.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인터 퀀티티 수량을 또 선택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워크플로우에서 유닛 플라이스와 퀀티티 토탈 금액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보이시죠? 그래서 프로덕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퀀티티를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프라이스 디테일과 그리고 오버롤 해서 토탈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지금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쇼핑 몰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간단 주문 어디 뭐 중국집 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주문서입니다. 중국집에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할 때는 괜찮죠. 동네 중국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아마 짜장면 하나쯤은 공짜로 주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죠?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기반 하에서 이제 할인율도 적용할 수가 있죠. 자주 오는 손님이라든가 아침 시간에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날짜에 오시는 분들은 디스카운트를 적용할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룰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워크플로우 해서 뭐라고 돼 있나요? 이 가격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가격을 또 넣는다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아이템을 달랑 3개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3개만 있는데 이런 아이템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index.db 같은 그런 DB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중급 3년차 바로 이번 실습이 끝나고 중급 3년차에서 다룰 주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번 중급 2년차 수업은 이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